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영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홍미화를 양서에 좀 담아봤습니다. 적은 이 아이는 먼저 제가 데려다가 키운 아이인데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목대도 있고 그런 짱짱한 아이였는데요. 저희 집에서 또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초록이가 돼가고 조금 얼음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심을 해줬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적심을 해줬고요. 여기도 적심하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적심을 해준 곳인데요. 네, 이렇게 외두로 자라고 있어요. 여기도 외두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거든요. 좀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입장이 다 이렇게 치마를 둘렀죠. 밑으로 처졌죠. 이거는 적심한 후에 제가 햇볕을 안 보여줬어요. 그냥 방그늘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여기가 입장이 처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햇빛 보면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얼굴은 여기다가 심어줬는데요. 뿌리도 내렸거든요. 보면은 뿌리가 내렸답니다. 한쪽에는 이제 이쪽에는 아예 이렇게 뿌리 내려서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또 새순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 깁장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입꽂이는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입꽂이는 아직 알가들은 안 나오고 이렇게 뿌리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뿌리만 나오고 있고요. 보이시죠? 뿌리. 이렇게 뿌리만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외두로 이렇게 나오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큰 아이를 이거는 데려다가 분갈이 해준 건데요. 조금 이렇게 목둥이로 데리고 왔어요.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조금 목대가 있는 거라 이렇게 좀긴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준 겁니다. 분갈이 할 때는 이게 조금 롱 화분이라 조금 마사를 충분히 많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배양품 넣고 분갈이 한 건데요. 한번 분생이라 그닥 뭐 분갈이는 어렵지 않았고요. 분갈이 해준 지는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좀 치마도 많이 이렇게 둘렀죠. 그것도 좀 이렇게 옷자라고요. 여기 이제 입장이 하나 떨어져서 그렇고요. 이렇게 많이 옷자랐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옷자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옷자라고요. 여기는 이제 입장이 가져오다가 떨어졌고요. 또 분갈이 하다가 떨어진 입장들 여기다 이렇게 나눴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옷자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되게 사이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은 이제 입장이 떨어져서 그렇고요. 네, 보세요. 사이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요. 좀 초록초록한 아이를 데리고 온 건데요. 이렇게 거기서도 되게 햇볕을 많이 안 보여줬나 봐요. 입장도 많이 처지고 또 옷자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저렴하게 데리고 왔는데요. 이제 뿌리 활착이 되면은 적심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옷자라서.
지금은 이제 분갈이 해준 지가 얼마 안 돼서 해주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또 적시 또 햇볕을 충분히 좀 많이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예, 뭐 요즘에는 이제 시점이 물이 빠지는 시점이라 그닥 뭐 물은 들진 않겠죠. 그건 들진 않겠고 그냥 잎장만 이렇게 좀온 상태로 돌아가라고 햇볕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이 활착이 되면은 여기도 이제 적심을 해줄 거고요. 너무 웃자라가지고. 홍미화가 물들면 참 예쁜 아이인데요. 농장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예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이제 환경에 따라서 물이 잘안 들고 빠지는 그런 이제 경향이 많은데요. 그래도 물듬을 하는 아이들도 또그 중에서도 또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야 되는데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창종률을 보면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뭐 창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직까지는 뭐 확실히 잘 모르는 상태라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창몇 가지 보면은 아직까지도 물듬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창이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아이들 또 들이면은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초록초록하답니다. 그래서요, 저희 집에 홍매화를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